그 여기 시간 있으면 여기 돌려서 지금 되는데 내가 오면 싫어할 일이 없지. 저기 펜션하니까 이제. 그럼 고마워지. 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럼 이리 가서 이제 저 임원 호상 가는 거야. 이리 가서 이제 저쪽 가서 잠깐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걷고 바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 돌아오면서 라이브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집에 떠가지고 난 넘어가서 그 뒤에 걸 가져올 거야. 그 왜 태백산 설경 그 그림이 한 개 더 있어요 우리 집에. 두 개 샀어 그것도? 그때 두 개를 만들었지. 산 게 아니고 파는 거 없으면 만들어야 돼. 액자가 아니라 그냥 그 저 실사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컴퓨터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저 우리 소파 뒤에 방송할 때만 딱 걸어 놓고 띄고 그 그림이 좋지. 오늘 저녁에 저 또 해야지. 이거 12,000, 2,3,000 조에 나와, 이거는. 요새 저 라이브가 맥히니까 자꾸 저 모 씨가 자꾸 좀, 저 힘을 내서 하라 그러잖아. 모 씨 알죠? 모 씨. 모 씨. 서울로 떠나간 사람. 벨트 몇 시입니까? 좋습니다. 설레타 향말리카. 아, 그 대구탕 참 좋던데. 개운한 게 아주. 밥 한 그릇 한 공기 탁 말아 먹으면 나올 보람이 있지. 대구탕 되면 대구탕 먹읍시다. 그 집은 뻑하면 안 해. 그 거기는 우리 잘 가는데 이름이 뭐? 방파제 식당. 그 옆에 하면 그 옆에 대달 넣으면 되지. 고추장 확 풀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는 용산 뒷골목 있어. 거기엔 집이 대구탕 집이거든. 오래된 아주 오래됐어요. 거기는 뭐 아가미 젓갈이다. 대구에서 나오는 아가미를 빼가지고 아가미 젓갈에다가 지리 하얀 지리 있잖아. 그거 먹고 곤이라 그러니까 그게 맛있었어. 야 여기 옛날에 우리 복상나무가 그렇게 많았던 게 싹 떠내려가 버리고 얼마나 소유가 크냐는 얘기야. 우리 초창기에 여기서 그래 복숭아 나무 다 떴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4년 전. 하하 그때만 해도 우리 여사가 탱탱했는데 4년 만에 그냥 하긴 나도 쭈글쭈글해졌대. 뭐 세월을 어쩔 수 있습니까? 나이가 지금 옛날 같은 우리는 한갑이면 할머니 하라고. 아 그렇죠. 저 경치 좀 봐봐. 저게 원래 여기가 멋있더라. 저 보입니까? 저런 걸 찍으려니 드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실리가 이제 멋있더라고. 드론을 보르릉 띄워가지고 찍어야 돼, 지금. 그렇지. 대계로 육교에서 가사도 잘하고 만났던 그 사람. 옛날에 취미였나봐. 멋이었어? 나 옛날에 전축 사가지고 신나가지고요 하루에 10시간도 노래하고 그랬어요. 완전히 또라이. 또라이 뭐에 하나 꽂히면 막 거기에 미치는구만. 그 막 에코까지 되지 이래 놓으니까 막 야 그때 에로이카 기억납니까 혹시? 에로이카 알지? 에로이카 인켈 그 다음에 또 롯데 파이오니아 거의 많았어요. 인켈을 오디오는 인켈을 책으로 쳐줬. 인켈 쾌헬 나중에 쾌헬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잖아. 쾌헬 이래서 막 빵빵 이러고 스피커가 좋았지. 인켈이 아마 독일 회사하고 합작 기술 합작했을 거야 아마. 기술 제휴 이런 거 제휴 안 했어. 안 했어요? 초창기에 했겠죠. 안 했다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5위에 인켈을 만들어서 오디오 아주 빵빵했지. 오호. 그리고 근데 좀 지나서 자동차가 이제 그때 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오디오 세트 그 앰프 달고 이 동네 한번 딱 들어가서 조행 영상을 한번 싹 찍고 나와요.
우리 여행 못 다닌 숱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나도 못 다녀. 아. 한방하려고 내가 왔는데 우리도 못 다녀. 사람 처음인데 여성분이. 아, 보든지 말든지 뭐 택시 들어가는데 뭐 볼 일이 뭐 있어. 여기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여기 참 여대도 우리 구독자님 산다 뭐. 여기 뭐 그늘져가지고 이런 일이. 얼음 봐요. 꽝꽝 얼었잖아요, 이게. 이골짜기에는, 저 여름에는 몰라도 사람 살 때가 못 돼. 벌써 햇빛이 다 없는데, 뭐. 아침에는 지겠지. 나는 지금 영상이 필요합니다, 여사님. 가끔씩 한 개 올려드리려면. 여름에 물이 그렇게 좋아요, 아주. 일이 넘어가면은, 철암 어디 뒤로 넘어가요,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언제 임원을 가시오? 임원요? 응. 못 가면 말지. 못 가면 집으로 가지. 자,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언제 와보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바람도 세고, 뭐 여행이. 여기는 응달이라 얼음이 안 보이니까. 여행이 뭐 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런데 산에 저 집이 있는 거 봐봐, 저기. 저렇게. 아, 여기 너무 온열이라 춥겠다. 추워. 여름엔 좋은데 내가 그랬잖아. 겨울에는 아니라고. 야, 저 이쁜 집 하나 되지 봐봐. 아, 저게. 왜? 보입니까, 저거? 빨간 게. 야, 참. 나중에 한번. 새싹이 푸르푸르. 에? 어휴, 얼음. 얼음이다. 여기 조심해야 돼. 부들들. 산에서 물 내려왔나 보다. 2시. 요 찍고 돌아 내려가면서 주행령. 어휴, 뿌렸다. 너 미끄러 연탄재 뿌렸다. 어머님. 와. 여기 차 못 오겠다. 미끄러워. 이제 다 와가요, 골짜기. 이 밑에 물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여기가. 그렇지, 여름엔 시원하겠지. 예, 겨울엔 살 때 못 되니까. 아니, 응달이잖아. 너무 춥잖아. 이거는 뭐야? 주행 영상이 좋잖아요. 바위구나, 이게. 바위, 바위. 집으로 봤어. 머릿속을 갖고 집 안쪽에 있는 거 같아. 아니, 바위. 여름에 여기 뱀이도 많이, 뱀이. 설 길을 석기 간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 바위가 많네. 이런 골짜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래 한번 와볼만 해요.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마는 그리 그래도 우리는 없게 사랑아 사랑아 우리 모두 나그네 여기 이제 이걸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태백 여소와 싸돌아 댕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내보내도 되는 거야? 아,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와, 이런 사국대기 이런 집이 있네. 여기 좀 이쁘게 졌다 여기는. 여기 좀 있는 사람이 진 집일 것 같다. 그치? 저것도 무슨 콘도 뭐 이런 걸로 지었는데 이거 막장 아니에요? 여기 차 돌린 데가 있던가 없던가 모르겠다. 가볼까? 어떻게 탑을 저렇게 돌탑을 이쁘게 썼어? 차 돌린 데 없으면 개고생이 빠꾸로 나가지. 여기 한 번 온 것 같기도 하다. 기억이 납니까? 아, 저 돌탑 보니까 그런데 왜 다 집을 이렇게 이쁘졌다. 아이고. 이쪽 저기 동그랗게 지어졌네. 여기 다 통치하는 시대네. 여기다 어디 대놓고? 대현식. 저기 하나 있잖아요, 저기 집이.
이거 야 이것도 진짜 화재민 집이네. 얼음불 밝혀놓고 살아온 내 고향 초가삼 간노막살이 진짜 우리가 그 말하는 화전민 가옥이구나. 화전민 가옥. 화전민 가옥. 아, 나무도 금강송을 이렇게. 야. 여기는 소 집이 큼 제법 큼직하구나. 제법 큼직해. 요건 또 뭐예요? 아, 사람이 여기 떨어져가지고 불에 대지 말라고 요래 해놨구나.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 가마솥인데 통 떨어져가지고 빠지거나 이렇게 될까봐. 아, 응?